안녕하세요. 네. 엄마야, 엄마야. 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좋았어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었죠? 다들 아프지 않죠?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저는 요즘에 완전 밥은 아까 먹었어요. 아까 먹었는데. 저는 요즘 이제 집에서 거의 곡 작업만 하고 있어요. 눈썹이요? 염색 안 했어요. 눈썹 염색 안 했고. 눈썹 염색 안 했고요. 저는 아까 오랜만에 아제 친형이 또 고기 구워줘가지고. 네, 의겸이 형이 고기 구워줘서 같이 먹었어요. 요즘에 맨날 집에서 진짜 어제도 새벽까지, 새벽 6시? 한그 정도까지? 아, 아침, 저 아침, 예, 네, 새벽 6시까지 곡 작업하고, 한, 아침 10시 좀, 10시 반? 이렇게 잤던 것 같아요. 요즘 잠이 이제 잘안 와서. 너무 곡 작업하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집에만 거의 이제 있는 거죠. 원래 에 민들레 그림은 직접 그렸어요. 아, 어제 뱀이 라이브 막 조금 봤어요. 집콕 오늘 추운데 저희 집은 덥습니다. 네, 여러분도 잘 지내고 있죠? 오늘의 TMI, 오늘은 의겸이 형이 고기를 구워줬습니다. 오늘은 삼겹살이고 소고기 먹었는데. 아, 내일 생일이신 분도 계시군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요즘에 참, 뭐라 해야 되지? 밥을 이렇게 먹긴 하는데 많이 입맛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아, 뱀이도 어제 막 무대도 그립다고 한 것도 봤고, 네, 저도 요즘에 막 무대 너무 쓰고 싶죠, 진짜. 여러분들도 너무 보고 싶고, 저는 이제 항상 요즘도 그렇고 뭐 많이 항상 느끼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항상 이렇게 네, 힘을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네, 점심 의겸이 형이 구워준 소고기 먹었어요. 네, 엄마 이제 저는 아 이제 그림을 제가 원래 못 그려요. 지금도 못 그리지만 그래서 이제 엄마가 집에 혼자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 친형이랑 엄마 얼굴 보러 갈겸 이제 그 그림 좀 배우러 요즘에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희망이죠. 여러분들이 뭐 저도 여러분들 진짜 보고 싶어요. 막 저희도 멤버들끼리도 막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너무 그립고. 근데 지금은 이제 지구가 쉬고 있잖아요. 진짜 얼른 다시 여러분들 보고 싶습니다. 네, 다들 네, 어느 나라 다 모든 나라 가고 싶어요. 귀걸이 이뻐요?
안녕 유겸. 안녕 아가새. 네, 여러분들도 많이 먹고 건강해야죠. 오늘 날씨가 뭐 배 그거 뭐야 밖에 보니까 좀 추워 보이더라고요. 바람도 네 바람도 많이 불고. 오늘 생일이신 분도 계시네요. 밥은 소고기 먹었어요. 오늘은 의겸이 형이 우리 형이 또 고기를 구워줘가지고 고맙게. 아, 제 핸드폰 조명이 너무 작. 아, 핸드폰 조명이. 아, 내가 잘 안 보였네. 아, 목이 왜 이리 빨갛냐고요? 그러게요. 아, 여기 이렇게 했나 봐요. 하트를 엄청 많이 보내주셨네. 네, 저도 많이 보고 싶어요. 오늘 뭐가 어때요? 아이고, 넘어지네요. 하이. 오늘 노래 추천? 오늘 노래 추천이요? 아, 인스타 왜 약간. 아, 제가 인스타를 이제 너무 처음부터 이제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보기 힘들 정도로. 그래가지고 조금 정리 좀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조금 멋있는 걸로. 유겸아, 오늘 네가 소파에 앉아있는 빨간 재킷에 빨간 재킷에 있는 꿈을 꿨어. 나는 또한 빨간색 재킷을 입고 있었다. 나는 당. 윙크. 와,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 했다. 아, DPR 새 앨범 들어봤냐고요? 아우, 네, 들어봤죠.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좋더라고요. 트위터는 잊었니? 아니요, 안 잊었죠. 안 잊었는데. 그러니까 좀 저 아 트위터 잊은 건 아닌데. 어이구, 넘어져 버렸네. 이게 잘 안 서지네. 됐다. 고마워요. 모든 사진 이쁘다고 해서. 영어로 말할 수. 예요. 저 영어를 잘 못해서. 왓썹 가이즈. 오늘 연습실은 안 갔어요. 탱크탑 멋있대. 이거 탱크탑 아니에요. 겸아, 배미는 달고나 모른다고. 아, 이게 뭐야? 유겸아, 나는 겨드랑이 털이 그리워. 아, 있어요, 저. What's up, guys? 끝.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으면 먹어야죠. 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노래 듣고 싶어요? 노래 좀만 들어줄까요? 저는 요즘에 테임 임펠라라는 아티스트의 노래도 많이 들었고, 제가 워낙 트랩을 좋아해서. 저스틴 비버의 앨범도 너무 좋고. 아, 어떤 노래 들을지 모르겠네. 뭐 요즘에 많이 듣고 있는 게 일단은. 네, 안 추워요, 제 집이.
자, 이런 다 유겸이네 집 단열 최고다. 저 해보고 싶은 머리색이 지금 검은색이 편한 게 워낙 데뷔하고 워낙 많이 이제 했어가지고 염색 같은 거랑 막 이런 거를 너무 많이 했었어가지고. 돌잡이 때요? 아, 여러분 심장 잡았다. 이게 트릴 모드? 네. 트래비스 컷 노래인데 저는 꽃은 사실 민들레만 좋아해요. 민들레 꽃만 좋아해서. 밥은 먹었어요. 저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소원 팔찌가 이게 끊어지면 이제 원래 막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안 끊어져요. 민들레 입 묻혀 먹으면 기가 막히다고요? 아니요, 전 먹을 수 없어요. 아, 안 먹어봤어요. 먹어보고 싶네요. 아, 아, 저녁에 샤브샤브 먹었어요? 저 샤브샤브도 좋아해요. 민들레 집도 좋아요. 네, 입술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가새 올 저스틴 비버요? 당연히 아가새죠. 네, 저는 당연히 팬분들이 아니 아가새 분들이 있기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긍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네, 항상 고마워요. 진짜 아, 어떤 분이 다 유겸이 좋다 계속 좋아해 주니까 세상이 다 유겸이 거 같지? 기다려, 이제 우주도 유겸이 거로 만들어 줄게. 아, 말만으로도 너무 힐링이네요. 진짜 고마워요. 아, 예. 아, 근데 진짜 춤도 연습도 더 하고 싶고 그런데 최근에 한 타투가 근데 다 보신 거라서 아직 새로운 건 없어요. 뭐 이렇게도 있고, 네, 여기도 있고 많은데 등에도 있고. 에, 맞아요. 구렌다루가 아예 뜨네요. 에. 유겸 사과퍼? 너무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아. 저도요. 재범형 머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멋있어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어울리고. 와줘서 고마워 겸아, 진짜 힐링이다. 저도요. 네, 요즘 멤버들이랑 만나는 거 있었죠. 네, 맞아요. 얼굴 빨개졌다고 진정됐다고. 맞아요. 저 플렉스 없어요. 그냥 워낙 그렇게 그런 거 관심이 없어서. 소나트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해줄 수 있죠. 아, 니가 하면 때 머리도 이뻤어요?
애완동물을 저도 많이 키우고 싶은데, 그쵸. 의겸이 형은 이제 집에 있으니까, 또 제가 만약에 스케줄 가도 봐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민 많이 돼요, 사실. 근데 이제 어쨌든, 엄청난 책임감을 갖고 이제 반려동물을 같이 지내야 되는 거니까 고민이 많이 되죠. 아, 이들이 또 오랜만에 보네요. 나 방금 KT에서 전화 왔어요. 김유겸 외모가 기가 막혀서. 감사합니다. 밥 먹었어요. 근데 제가 늦게 일어나서 요즘 듣는 곡 네,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항상 제가 뭐 워낙 트래비스 캇도 좋아하고 뭐 스웨리도 좋아하고 네, 생얼입니다. 생얼입니다. 피부의 비결이라고 하면은 저는 피부가 솔직히 제가 막 엄청 뭔가 좋다고 생각을 안 해서 유염이 아 제가 그러니까 제가 미안해요 여러분. 진짜 트위터랑 인스타에서 제가 셀카를 이제 막 원래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해주고 싶어서 이제 올리는 건데 제가 이제 메이크업도 안 하니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사실 셀카를 원래 평소에 잘 안 찍어요 제가. 그래서 네, 많이 못 올려서 미안해요. 오늘 100개 올려요? 네, 입술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진짜 듣고 싶은 노래 갓세븐 나이스 궁서체임 한 번만 듣자. 밤밤밤 비담 비담 비담담 밤밤밤 비담 비담 비담담 오빠 뱀 오빠 뱀뱀 오빠 다섯 명 아니면 다섯 살 뱀뱀 오빠. 와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렵네요. 아 뱀뱀이 다섯 명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어린 뱀뱀 한 명이 낫지 다섯 살 뱀뱀이 나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재밌긴 하겠다. 뱀뱀 지금 뱀뱀 다섯 명이면 어우 정신 없어. 네 뭐 안무 연습도 하죠. 집에만 있으니까 뱀뱀 다섯 명 키키키키 네 저 많이 보고 싶죠 저도요. 임재범 다섯 명 다섯 살 임재범은 와 이것도 어렵네요. 와 다섯 살의 재범이 형도 궁금해요. 한번 보고 싶어요. 만약 나의 댓글을 좀 읽고 난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할 거다. 읽었어요. 어제 방송을 했어요, 뱀뱀. 네, 조금 짤 같은 거 봤습니다. 그래도 다섯 살 귀엽겠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랑해. 알러뷰소 마치 다섯 살 진영 다섯 명 진영 아 또 광고 이거 참 야 이제 아이고 광고를 제가 내일부터 개강이에요? 다섯 명 진영 생각만 해도 좋네요. 네, 마크 형도 요즘 보고 잘 지내고 있어요.
먹금당함? 으아, 내 글 한 번만 읽어줘. 유겸아, 몇 시까지 라이브 할 거야? 모르겠네. 벌써 19분이나 지난지 몰랐어요, 저도. 지금 좋아하는 노래 너무 많이 듣고 있어서, 저는 요즘에 여전히 뭐 트래비스 스콧 음악도 많이 듣고, 요즘엔 근데 다른 음악도 19초 지난 줄 네, 다른 음악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네, 지금 뮤직 좋아하냐고요? 네, 좋아합니다. 네, 글 좀 읽어줘. 그럼 열심히 공부할게. 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는데 괜찮겠어요? 네, 독서실 와서 브이앱 보고 있구나. 왜 항상 똑같은 셔츠 입으세요? 아니, 이거 잠옷이에요, 여러분. 잠옷, 여러분, 잠옷, 잠옷은 매일 입잖아요. 네, 제가 뭐 이제 곧 많이 작업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뭐 때가 되면 바로 올리겠습니다. 겸아, 내 댓글이 보이긴 하니? 봤네요. 네, 너무 좋네요. 겸아, 왜 살 좀 빠져 보인다? 조금 요즘에 배가 많이 안 고파서 이상하게 입맛이 많이 없더라고요. 네,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도 힘내세요. 나 겸아 무료로 라이브 보기 송구스러워서 데이터 내고 보고 있다고? 왜 뭐가 송구스러워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정말 기뻐요. 귀걸이 이거 어디서 사는지 까먹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아, 근데 뭐 제가 가는 데가 뭐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영어 코멘트들 읽어주세요. Say hola, I love you. Please be live. Okay. 저도요. 댓글 봐요. 필리핀 팬이에요. 네, 이영국 씨님 강아지 봤어요. 그 사진으로. 이쁘더라고요. 지금 무슨 머리냐고요? 블랙입니다. 어떤 분이 너희 엄마는 버리니? 내 생각에 그녀는 꿀을 낳은 것 같다. 집에서 요리 저는 잘 안 해요. 네, 저 웬만하면 거의 사실 시켜 먹는데 이제 형이 너무 친형이 너무 고맙게도 많이 이제 많이 해줘요. 오빠 간호학과 학생인데 실습 중인데 힘내라고. 네, 힘내세요. 스샷 타임이 이런 거 같죠? 역시 신곡 작업한 거 너무 많은데 자, 한 번에 나중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옷을 벗다 유경. 에이, 네, 여러분도 나중에 머리를 염색할 거냐고요? 뭐 하지 않을까요? 댓글 한 번만 읽어줘요. 유경오빠 귀여워서 벽 쳤더니 원룸 됐어 라는 말 갓세븐 보고 이해해요. 아프셔서 벽을. 아, 여러분들의 그런
드립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런 네 아무튼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오케이 오케이. A3 still alive. Oh my god. 지금 다운로드 하세요. 겸아 넌 경마장 출입 금지라매. 주접 보고 좋아하는 이겸이네. 아, 좋아합니다. 많이 많은 주접 해주세요. 재밌어요 저는. 두바이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저도요. 오빠 오늘 엄마가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 오늘 나왔는데 방금 엄마한테 혼났어요. 괜찮아요. 요즘 뭐 샀냐고요? 뭐 산 게 없어요? 산 게 많이 없습니다. 주접 연구해올게. 네 많이 해오세요. 밥은 먹었니? 먹었어요. 주접 떨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없다. 저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오마이갓이라고 하지 말고 오마이미라고 하세요. 아 겸이 사실 등 뒤에 타투 안에 진짜 날개 있다며? 가짜예요. 아 겸이 보면 말이 안 나와서 네 화면에서 떨어지라고요? 고3이구나 화이팅. 미스 유 베이비. 고1 힘내세요. 왜 내 메시지를 읽지 않습니까? 읽었어요. 라틴 음악도 좋죠. 근데 저 약간 저는 근데 어떤 음악이든 좀 트랩 요소가 있는 걸 확실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리듬을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탈 수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 또 넘어진다. 이번 주에 너를 꿈꾸었다. 댓글 한 번만 읽어주세요. 유경 오빠 과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보고 싶어. 책임 전어. 책임 어떻게 져야 되죠? 어 여러분 이제 나이스 불러달라 불러달라고 해도 오늘은 끝이에요. 저 오늘 불렀어요. 우리 엄마도 K-POP을 좋아하고 갓세븐을 포함한 일부 그룹에 나를 소개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라디오 DJ 같아요. 나의 힘이 돼줘서 항상 고마워. 제발 제발 댓글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요. 나이스 사랑해. 손에 뭘 끼고 있냐고요? 안 끼고 있어요.
올 때까지 갔으면이 길어 그립습니다. 너와 같은 문신이 있어. 오. 내 댓글 읽어줘. 공부 열심히 할게 점점점이래요. 파이팅. 유겸이 이목구비가 내 미래보다 뚜렷해. 아니요, 여러분의 미래가 더 뚜렷해요. 너는 내가 사는 것에 대한 기쁨이야. 태국어로 꼬꿈깝. 내 댓글 읽어주면 내일 일 대충 할래? 에? 여러 이렇게 리듬 타니까 좀 더워졌어요. 또 얼굴 빨개져서 타투 했는데도 애기 같아요. 그런가요? 내 꿈은 언젠가 당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이? 저는 아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중학생 초등학생 아 초등학생 중학생 때만 해도 맨날 이제 밖에 운동장 나가서 축구 애들이랑 축구하고 그냥 똑같이 남자애들이랑 이렇게 막 이렇게 맨날 밖에 이제 놀러 다니고 초등학생 때는 진짜 놀이터 맨날 가서 친구들이랑 막 술래잡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중학생 때부터는 사실 연습생을 했으니까 네, 친구들이랑은 시간을 많이 못 보냈죠. 시험 보는 분들도 응원 파이팅. 그래서 저는 원래 어렸을 때 제가 하얗다고 뭐 생각 막 그런 것도 아예 없었어요. 그냥 그런 생각 자체도 안 해봤고 근데 내가 워낙 이제 연습생하고 연습실에만 있고 뭐 진짜 실내에만 있다 보니까 원래 이랬나봐요 제가. 왜 케이크 같아요 저? 저가 케이크 같아요? 아 경아 혹시 형웅이 형 핸드폰에 우리 집 영상 없었니? 제가 그거를 내가 그게 찾는 게 좀 걸릴 거예요 아마. 제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오늘의 TMI는 언제 들티하는 거 허락해 줄 거냐고요? 허락 안 해줄 거예요. 형 엄마 생얼도 괜찮아요. 셀카 많이 올려요. 알겠습니다. 나 다이어트 하는데 응원해줘. 파이팅. 들디 하려고 벌크업 좀. 오케이. 네, 복숭아 같다고요? 말랑말랑 복숭아. 내 의견을 읽어. 귀여운 카메라 닦고 세가지. 아, 저, 아니, 그 핸드폰 이제 안 그래요. 엄마야. 저 치킨보다 저는 햄버거를 더 좋아해요. 올해는 너 꼭 너를 만나려고 노력할 거야. 춤을 보고 싶어. 춤 연습도 하면은 영상 바로 찍어서 올릴게요. 와, 제가 은근히 피자 안 먹은 지 꽤 됐어요. 되게 생각해보니까 피자를 안 먹은지 생각해보니까 꽤 됐네요. 또 먹어야죠. 요즘에 배가 많이 안 고파서.
너무 보고 싶어 꽃받침 해달라고요. 매우 흰색. 난 그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게 뭐죠? 네, 배가 어떻게 안 고플 수가 있어. 원래 저도 안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가장 큰 꿈은 무엇입니까? 킹콩? 귀걸이가 흔들흔들 거린다. 저 키요? 제가 키를 정말 내가 허리를 원래 자세 엄청 신경 쓰거든요. 얘가 자세를 엄청 신경 써서 그 조금 이렇게 허리가 많이 펴졌어요. 그래서 저 지금은 한 183 되는 것 같아요. 내 친구들도 뭐 가끔 만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잭슨 형도 새로운 노래 내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들어주세요. 슬픈 나 거북목. 이렇게 항상 앉아있을 때도 자세를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 어깨 내리고. 제가 옛날에 저 작년에 올해 목표를 이제 뭐 하고 싶은 거였나? 크럼프 배우기라고 썼었던 걸 기억하는데, 근데 제가 크럼프를 그래서 조금 기본기 같은 것도 막 배우고 네,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나고 막 요즘에는 진짜 얼른 뭔가 여러분들도 빨리 만나고 싶기도 하고. 와, 오빠 제발 댓글 한 번만 읽어주세요. 사우디아라비아도 가고 싶죠?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부모님이 저를 거기서 가지시긴 했지만 실제로는 안 가봤네요. 뱃속에서 거기 있었죠? 다른 나라들도 안 가본 나라들 다 가보고 싶어요. 뭔가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뭐 편하신 대로 하세요. 난 네 형이 너무 그리워. 유겸이 형, 유겸이 형 멋있죠? 아, 요즘에 제가 드라마를 안 봐서. 여러분은 오늘 뭐 할 겁니까? 피곤해 했네요. 의겸이 이 정도면 의겸이랑 우정 출연해야 된다고. 겸이가 이 댓글 읽으면 4kg 뺄 거라고요? 안 빼, 빼지 마요. 여러분 뭐 마음대로. 지금 치킨 시켰어. 목 문신은 잘 보일 거라고요? 아직 목이 없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생일이니까 네,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아무튼 네, 여러분 네, 오늘 오늘도 가지마 제발.
마지막 인사는 너도. 생일이구나. 너무 아쉬워. 뭐 또 이제 몇 번을 보냈는지 몰라. 내일 모레 학원 끝나고 카페 가려는데 메뉴 추천 좀 참고로 중이암. 내일 모레 학원 끝나고 카페 가려는데 카페 메뉴? 아이스 초코 드세요. 단 걸 좀 드시면 네, 기분이 업되지 않을까요? 지루할 때 저는 계속 곡 작업을 합니다. 아니에요. 정말 잘생겼어. 유겸 남자친구 있어? 아, 저 남자친구 많아요. 유겸아 찾아와줘서 고마워. 저도요. 또 올게요. 좀 가만히 계세요. 저의 사랑의 화살이 빗나가지 않게. 또 나 유겸이한테 벽을 느꼈는데. 아, 정말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또 만나요. 약속? 그럼요. 또 올 거예요. 뭐 이번 달에 계속 네, 뭐 며칠에 올 수 있으면은 계속 올게요. 왜 그렇게 근사하게 웃냐고요? 이게 근사하게 웃는 건가요? 끝나고 또 할 게 있습니다. 내 댓글 투명인가 봐. 투명 아니에요. 여러분도 유경아 루브르 폐쇄됐대. 네. 여러분도 오늘 하루 힘내시고. 아, 오늘 일요일이구나. 네, 주말이네. 네, 날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와줄 거예요. 또 올 거예요. 경아 댓글 읽어주면 공부하러 갈게. 안녕. 여러분 안녕. 안녕. 바이바이. 바이. 걱정 마요. 또 올 거니까. 알겠죠? 바이. 러브. 바이. 안녕. 바이바이. 바이. 바이바이. 바이.